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 동부의 역동적인 도시.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200만 명의 시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1998년 케냐 주재 미국 대사는 프루던스 부시넬입니다. 부시넬은 이 지역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Muslims, Christians, Hindus, Jews, a huge number of different kinds of people. 부시넬 대사는 나이로비 중심가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합니다. 여느 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건물은 견고합니다. 벽은 강한 콘크리트에 지상 5층과 지하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진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미국 대사관입니다. 바로 옆엔 7층짜리 사무실이 있지만 대사관과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우판디라는 이 건물에는 약 400명의 케냐인들이 근무합니다. 맞은편 21층짜리 코퍼레이티브 은행은 지역 내 최고층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1998년 8월 7일 오전 7시 15분 조지 민발은 아내 낸시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조지는 미국 대사관의 컴퓨터 매니저로서 오늘은 IT 회의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this conference. It's a good chance to meet your systems counterparts to share ideas, share problems. I mean, get to meet the new faces. 조지와 낸시는 곧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조지는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 아내의 얼굴이 기대됩니다. She knows I have to at least bring her something. So she doesn't ask me to. But it's I just go ahead. I know that it's my obligation when I come back at least to come back with something. 하지만 조지는 출발 전에 대사관에 들러 최종 이메일을 보내야만 합니다. 나이로비 교회에서 두 남자가 주택가에 세워둔 트럭에 올라탑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오전 9시 30분이 되자 대사관 근처 길이 꽉 막힙니다. 대사관 뒤쪽은 경비원 조시 오킨다가 후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시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I was tired. Something came on mind. 기둥이나 이렇게 저거 피크라 양구 같아. I was feeling tired. And a thought came to my mind. Don't go to work. Then, as I mulled over it, why shouldn't I go? If I don't go, I will not eat. I will not eat. 조시는 대사관 후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문 앞에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벽이 있습니다. 프루던스 부시넬 대사가 너무 이른 시각에 출근해 조시는 깜짝 놀랍니다. 부시넬은 코퍼레이티브 은행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조시는 문을 잠그니다. 트럭이 붐비는 거리를 뚫고 달립니다. 트럭은 나이로비 중심가가 떠나가도록 요란하게 차도에 들어선 뒤 대사관에 있는 로터리에 도착해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9시 55분 대사관 옆에 우판지 건물에서 금속상인 세미 음냐나가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세미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세미는 차 배드런 로즈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머릿속은 오늘 잡힌 중요한 회의 생각뿐입니다. I went to get some photocopies done and run some other office errands because we had a business meeting at 10 o'clock. 코퍼레이티브 빌딩 꼭대기, 프루던스 부시넬이 자리에 앉습니다. 케냐 통상부 장관과 미국 상무성에서 온 관료관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미국 대사관 임무 중 하나입니다. 10시 10분, 트럭은 좌회전을 했고 대사관에 있는 로터리까지 73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컴퓨터 매니저 조지 민바는 사무실로 향합니다.
조지는 이메일을 쓰기 위해 앉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트럭은 길을 벗어나 진입로로 질주했고 반대편 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후문으로 향합니다. 열쇠를 갖고 있던 조슈는 트럭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와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조슈는 그들을 막으려 합니다. 주머니에 열쇠가 있었지만 열쇠가 없으니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슈는 책임자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이 틈을 타 대서관 무전기로 도움을 청합니다. Hello, control.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Hello. 상대방은 조슈가 속이는 것이라 여기고 우전을 끄라고 말합니다. 이젠 두 경비원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남자는 차로 돌아가 운전자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조슈가 그들의 말을 엿듣고 있는 걸 모릅니다. This fellow spoke with the driver and told him, this fellow has no keys. Talk to him calmly. If he refuses, use your pistol. 조슈는 대사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전 10시 39분,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비원 조시 오킨다는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운전자가 총을 꺼내들고 다른 남자는 수류탄을 던집니다. 조지는 지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수류탄이 터지자 세미도 무슨 일인지 살피기 위해 창문으로 달려갑니다. 코퍼레이티브 빌딩에서 진행되던 프루던스 푸시넬의 회의는 총성 때문에 중단됩니다. 조지는 이메일을 맞았을지 동료들과 창문을 내다볼지 고민합니다. 조지, 세미, 프루던스. 수백 명의 사람들 중 단 세 명만이 위험을 감지합니다. 트럭 운전자가 담으로 돌진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끔찍한 현장을 마주합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우판 뒤 빌딩이 무너진 것입니다. 대사관과 전혀 상관없는 수백 명의 케냐인들이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근처 코퍼레이티브 빌딩에서 프루던스 푸시넬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동료들을 끌어낸 뒤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온 프루던스의 눈에는 온통 피와 부상자들만 보입니다. I think to myself, I just need to get out of this building and back to my embassy and I will be all right. 하지만 밖으로 나간 부시넬은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닫습니다. What I'm seeing are shards of glass, twisted steel, and then the burnt corpse of what was once a human being. That causes me to look up, and I see the back of my embassy, which is missing. 바로 옆에서는 건물 밑에 깔린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무더기를 파내고 있습니다. 돌무더기 밑에 있던 금속상 세미 음란하는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세미는 겨우 1m 남짓한 공간에 자신이 갇힌 것을 알게 됩니다. 세미는 건물이 무너졌으며 자신이 수백 톤의 돌무더기 밑에 갇히게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리마저 골절된 지금
샘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건 오직 계단뿐입니다. Thoughts start racing in my mind. If I survive this situation, how am I going to live with a broken leg? How will my children be? 대석은 앞쪽에서 조지 민바가 깨어납니다. 뇌진통을 일으킨 조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You don't know where you are. You don't know what's happened. You're just there. 연기와 먼지 속에서 조지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빠져나가야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드디어 조지가 건물 끝에 도착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1층에서 조지는 이 모든 혼란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Either the world has come to an end, or Nairobi as a town has been bombed. 뇌진탕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대사관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한 조지는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결심합니다. 조지는 눈을 감고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생존자들이 무너진 빌딩 잔해 속을 헤매고 다니는 동안 이번 사건이 단일 사건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Good morning, everyone. As we are reporting, massive explosions at two U.S. embassies in East African countries this morning. The United States Embassy in Nairobi, Kenya has been heavily damaged. In Tanzania, witnesses say that two-thirds of the U.S. embassies in Dar es Salaam was destroyed. 이것은 분명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즉시 바깥 출입을 삼가합니다. 위독한 환자를 돕는 경우 외에는 대사관 출입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출근 중이던 수백 명의 케냐인들이 우판디 빌딩의 사고 현장으로 몰려와 구조 작업을 돕습니다. 돌무더기 아래에서 세미 음란하는 무언가 작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One hour seemed like 5 hours. If 15 minutes passed without you hearing the rescues, it felt like a whole day. 갑자기 세미는 외침 소리를 듣습니다. Hello? 근처 돌무더기 속에 묻힌 또 다른 생존자입니다. 바로 우판디 빌딩의 차 배달원 로지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차를 타던 로지는 뜨거운 물에 온통 화상을 입었습니다. I started thinking, can anyone survive this? 조지는 추락에서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은 충격 상태입니다. 조지에게 이건 악몽입니다. I thought I'm in a different world. I thought I died. I don't believe what I'm hearing because does it mean that I survive?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조지는 자신이 할 일을 깨닫습니다. 건물로 돌아가 부상 입은 동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These are my people. I have left everybody I know in the building. I have to go in here. 조지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Hello? Is anybody here? 온통 시체뿐이었습니다. Hello? 생존자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Is anybody here? 상심한 채 조지는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때 Hello? Please help me. Yeah, I'm coming. 조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조지는 생존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손에는 딱딱한 시체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연기에 정신을 잃기 직전 조지는 부상당한 동료를 방에서 끌어냅니다. 조지는 곧 자신이 구해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던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무너져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영웅적인 행동은 카메라에 담겼지만 조지는 아직도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특히 매년 추모식이 다가오면 조지는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That moment is one moment I normally dread. When any time the August 7th comes in, the voice comes very clearly now. George. And she called out my name. George. Why did I have to let her die? That is one thing I will never, ever forgive myself. 8월 8일 10시 39분. 사고 후 하루가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구조원들은 여전히 생존자를 찾아 돌무더기를 파내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도움을 청하던 세미의 위치가 파악되었고 구조팀은 터널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세미와 로즈가 갇힌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로즈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세미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로즈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6시간이 걸친 굴착 작업이 끝나자 구조대는 세미가 갇혀있던 구멍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로즈를 구조하는 건 훨씬 힘듭니다. 로즈는 지하은행 금고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몸이 꼈습니다. 덕분에 건물 전에는 막아줬지만 밖으로 꺼내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자 로즈부터 찾습니다. We spoke and I told her everything is all right. I am going and before an hour is over, even you will be out of this place. 세미는 구멍에서 꺼내져 바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세미가 실려가는 순간에도 로즈는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로즈의 남편 로렌스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 옆에서 혼자 밤을 지새웁니다. She is still alive and they are trying to retrieve her. So I'm still on the site waiting to see her retrieval. 구조대가 로즈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은 3일이 더 지난 뒤입니다. 하지만 로즈는 부상이 심해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로즈의 비극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온 나라가 로즈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나이로비 대사관 폭발 사건은 아프리카를 공격한 역대 테러 행위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큽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일까요? 앞으로 또 다른 공격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가 철저한 조사로서 나이로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돈 세이첼레브는 FBI를 돕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과학수사대 반장입니다. 돈은 오클라호마 시티 테러 사건이나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발 사건 등 대형 테러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That morning when I woke up, I turned on the news and saw the coverage from both Nairobi and Dar es Salaam and knew that somebody was going to Africa that day. 비행기 결함 때문에 돈과 팀원들이 워싱턴 DC에서 나이로비까지 가는데 이틀이 소요됐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There were rescue workers everywhere, still pulling people from the rubble. I knew that my job was to stay out of their way. 돈과 팀원들은 구조 작업이 끝나야 증거 수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돈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지금이야말로 사건의 정황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라는 걸 잘 압니다. It's a bit like a mosaic tile. The closer you look at it, it's just a bunch of colored tiles. But as you step back, you can start to see the picture form. 공중에서 현장을 내려다볼 때 확실한 건 이 정도 피해를 내려면 아주 강력한 폭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의 눈에는 이것 자체가 단서입니다. The only realistic way you can get that quantity of explosives to a bomb site is with a large vehicle like a truck. 폭탄은 범죄 현장에 중대한 단서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도 있을 만한 단서들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가능한 빨리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사용된 폭발물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If it's say TNT,
that could lead the investigators in one direction versus a homemade fertilizer type bomb, which might be a completely different set of leads to follow. 현장을 살펴본 돈은 강력한 TNT 같은 고속 폭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FBI 요원의 생각도 일치했지만 이 추측을 증명하는 고된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탄을 설치한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살 폭탄 테러일 경우 끔찍하지만 중대한 단서가 제공됩니다. At this point, I don't know if it's a suicide bombing, but if it is, I feel that there's at least some chance that we might find some remains of the bomber. 폭파범의 DNA가 이미 알려진 테러리스트와 일치할지도 모릅니다. The bits and pieces left of the bomber can be analyzed and related back to other information about the bomber, his family. 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수사관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조각난 사건의 경위를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증인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폭발이 있기 전 총소리와 작은 폭발음이 들렸던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FBI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적어도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트럭이 폭발하기 전에 도주하는 게 목격됐습니다. 범인은 아직 도주 중이니 또 다른 공격을 하기 전에 찾아내야 합니다. FBI는 나이로비를 활보 중인 테러리스트의 단서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돈 세이첼레브는 FBI 과학수사대 반장입니다. 그는 상황의 긴박함을 잘 압니다. 테러에 사용된 트럭과 그 출처를 알아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범인을 찾아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럭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팀원들은 600대 이상의 자동차의 파편을 일일이 살펴야 합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입니다. Actually, more like looking for a needle in a stack of needles because everything there is rubble. Everything is twisted metal. 팀원들이 찾아야 하는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은 범인들이 사용한 총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ell, my initial reaction is how am I going to find evidence of a shooting at a big bomb scene? It's just silly. 돈은 먼저 증거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불도저로 잔해 더미를 퍼낸 다음 길 건너 철도 옆 공터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문제는 출퇴근하는 케냐인들이 증거를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the team was somewhat intimidated by the size of the job and just how difficult the logistics were going to be to get that job done. 하지만 돈의 팀은 프로들입니다. 그들은 즉시 트럭을 찾아내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돈의 팀은 수년간 트럭 폭파 실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팀은 수년간 트럭 폭파 실험을 했었습니다. To see what the effect of an explosion, a large explosion, is on a vehicle. These are some of the pieces I brought back from those tests. They really help us to understand how the damage to that vehicle occurs versus damage to other things that are around it. 돈은 폭탄과의 거리에 따라 자동차 부품들이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This piece was actually, I think, 50 or so feet away from the explosion. So you can see the directionality of it, how the blast wave tore it in one direction, as opposed to this piece, which is actually wrapped around from the way the explosion just curled around it. 이를 바탕으로 돈과 팀원들은 근처에 있던 자동차는 제외시키고 폭탄을 싣고 있던 트럭의 파편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팀원들은 트럭의 파편을 재빨리 찾아냅니다. 동시에 세 명의 증인이 트럭의 차종을 확인해 줍니다. 바로 켄터 트럭입니다.
So I asked the logical question, what's a Cantor truck? And turns out it's a Mitsubishi product. 미쓰비시 캔터는 케냐에서 흔한 트럭입니다. 하지만 돈의 팀이 끼워 맞춘 트럭은 캔터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완전히 좌절합니다. Am I looking at the wrong pieces? But from a forensic standpoint, clearly they are the bits and pieces that are damaged by the explosion. They are the bomb truck. 돈이 발견한 증거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FBI 기술에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 하지만 어둠 속에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예상을 뛰어넘고 돈의 팀은 잔해 속에서 권총을 찾아냅니다. 경규는 무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범인의 권총 구속이 확실했습니다. 슬라이더는 부품입니다. 총의 소유주만 찾아낸다면 테러범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팀원들이 찾고 있던 돌파구였습니다. 이제 등록번호만 알면 됩니다. Unfortunately, this slide doesn't have any identifying numbers on it. 이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등록번호 없이는 총의 주인을 찾을 수 없고 주인을 못 찾는다면 총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상황은 돈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트럭과 총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실망스러웠는데 이젠 범인의 DNA 채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해집니다. Unfortunately, the sheer volume of casualties in Nairobi really prevented us from being able to isolate the pieces that might have come from the suicide bomber. 과학수사는 더 많은 의문만을 제기합니다. 범인은 보조 중이었고 발견된 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문의 트럭은 찾아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특히 트럭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켄트 트럭 조각은 찾을 수도 없는데 목격자들은 왜 미쓰비시 켄트 얘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절망감에 빠진 돈은 나이로비의 자동차 딜러를 불러 자동차 파편을 살펴보게 합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폭탄을 실었던 트럭의 잔해는 미쓰비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돈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다들 미쓰비시 켄트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미스터리는 우연히 풀립니다. 나이로비에서는 이런 종류의 트럭을 통틀어 켄트라고 불렀던 겁니다. It's a bit of a shorthand. So it really pays to bring in some local knowledge.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맞지 않았고 목격자의 진술도 도움이 안 됩니다. Some people said it was a left-hand drive vehicle. Other people said it's a right-hand drive vehicle. So as a forensic scientist, I've got to try to find something that really proves that one way or the other. 이 중요한 증거가 돈의 수사망을 좁혀줄 것입니다. 돈은 발견된 잔해 중 피트먼 암을 유심히 살핍니다. Now, Pittman arm is in the front of a vehicle, and if it's a right-hand drive vehicle, it's mounted in one orientation. If it's a left-hand drive vehicle, it's mounted in the opposite orientation. 발견된 피트먼 암은 한쪽만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부위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측 핸들 차라는 얘기가 됩니다. So at least I was able to make a contribution and say, stop looking for left-hand drive vehicles. 돈은 성과가 있었지만 팀원들은 여전히 쩔쩔매고 있습니다. 차종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과학수사대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단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근처 사무실 직원이 갑자기 떨어진 트럭 파편을 들고 수사대를 찾아옵니다. 폭발 당시 자신의 책상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게도 그 파편에는 등록번호가 있었습니다. 191 뿐이지만 그 트럭은 미쓰비시 켄터가 아니라 비슷한 차종인 도요타 다이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수사관들은 몸바사의 항구로 눈길을 돌립니다. 나이로비에서 남쪽으로 500km 떨어진 이 항구는 트럭이 수입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특정 트럭을 찾으려면 몇 달간 수입된 모든 토요타 트럭의 서류를 뒤져야 합니다. 수십 개 박스 분량입니다. 결국 수사관들의 끈기가 빛을 봅니다. 그들은 단서를 좇아 몸바사의 양계장으로 향했고 아메드 스웨단이라는 남자가 사들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FBI에게 아메드 스웨단이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가 없다면 트럭은 쓸모가 없어질 테니까요. 수사관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단서를 찾아봐야 합니다. 다행히 분노한 케냐 국민들이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This is an attack on Kenya.
And most of the victims are Kenyan. And every law enforcement officer in Kenya wants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It is unacceptable. 이제 케냐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만약에 시신 뒤에 왠지. We are the natives, so we understand our people, and we understand their behavior better. 피터 움부비는 나이로비 수사국 국장입니다. 피터는 범인 체포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희박한 인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사는 곳에서 신원 미상의 도망자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행히 케냐인들은 피터의 편입니다. Mainly I think the Kenyans were very disappointed because here are just innocent Kenyans who have lost their lives for no apparent reason at all. So we started getting very good information from members of the public. 그중 하나는 의외의 장소에서 흘러나옵니다. 바로 MP샤라는 병원입니다. 한 청소부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도중 증거물을 발견합니다. 화장실에 총알 3발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38구경 권총용 총알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사팀이 현장에서 찾은 슬라이드가 의미를 띱니다. 그건 38구경 베레타 자동 권총의 슬라이드였습니다. Our firearms experts can't say that these bullets were in that gun. But I still think it's a pretty compelling piece of evidence to say that this man had these bullets with him and that we did find a gun that they could have fit into. 빈약한 실마리였지만 사건 당일 MP샤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케냐 경찰은 정보를 입수하고 한 호텔을 찾아갑니다. 체포된 남자의 소지품에는 칼리드 살레라는 가명으로 만든 병원 입원 카드가 있습니다. 총알이 발견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We were convinced that we have got the right person. Yeah. 남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은 폭발 현장에서 봤던 테러범 중 한 명임을 확인합니다. 신문 결과 남자는 테러에 가담했음을 인정합니다. 이 남자는 나이로비 대사관 테러를 위해 파키스탄에서 훈련받은 자살 테러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FBI는 이 남자를 수많은 가명 중 알오할리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알오할리는 자신이 조수석에 탔었고 트럭은 폭탄을 터뜨린 아잠이라는 자가 몰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알오할리의 임무는 권총으로 경비를 위협해 문을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잠은 폭탄이 터지기 전 최대한 대사관 쪽으로 트럭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아잠이 실패하면 알오할리는 트럭 뒤로 수류탄을 던져 폭탄을 터뜨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오할리는 단순 가담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용하고 끔찍한 일을 계획한 조직의 이름을 털어놓습니다. 바로 알카에다입니다. 1988년 알카에다는 비밀에 가려진 조직이었고 리더인 오사마 빈라덴은 아직 공공의적으로 떠오르기 전이었습니다. Osama bin Laden was not well known at that point, and Al-Qaeda was known among people in the intelligence business and in the Department of State as a financer of terrorist operations, not as a perpetrator of terrorist operations. 하지만 미국 정보국이 틀렸습니다. 1998년 2월, 오사마 빈 라덴은 이슬람 종교 재판을 열고 세계 전역의 미국인을 죽이는 게 이슬람 교도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알카에다가 공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FBI는 나이로비에서 활동 중인 알카에다 조직원을 찾아 나섭니다. 폭탄을 운반한 범인은 찾았지만 잔악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을 잡아내야 합니다. 알오할리가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또 다른 정보가 입수되고 사건의 단서는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나이로비 외곽의 상류층 거주지인 룬다 단지입니다. 돈의 팀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집에서 폭탄 잔해물이 발견된다면 알로하리와 폭발 현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Walking into the front door of Rundu Estates, the first thing I notice is the smell. It's the smell of cleaning fluid. Someone has gone through this place and tried to clean it from top to bottom. But they didn't clean everywhere. They certainly didn't clean the tops of the doors. So that's the place we go to for our swabs. 돈의 팀은 테러범들이 미처 청소할 생각을 못한 여러 곳에서 증거를 발견합니다. 수사진은 모든 샘플을 밀폐봉지에 담고 워싱턴 DC 본부로 보냅니다. FBI가 알호할리의 자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이 자료 더미에서 찾아내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한편 중요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폭탄의 목표물은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판디 건물을 폭발시켜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일까요? 우판디 빌딩은 대사관과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사설 건물이었고 엄청난 폭발을 견딜 만큼 견고하게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폭탄을 터뜨렸을 때 폭발의 위력이 건물을 덮쳤고 마치 벽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건물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우판디 빌딩과 달리 대사관은 폭발을 견뎌냈고 건물 구조 자체도 큰 손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인해 창문이 깨졌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 되면서 건물 뒷부분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모든 대사관 건물은 경비수에서 30m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죠. 폭탄이 터지면서 주변으로 퍼진 불길은 거리가 멀수록 화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나이로비 대사관은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규정된 거리만큼만 떨어져 있었다면 그 정도 심한 내부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문이 다른 건물로부터 30m만 떨어져 있었어도 우판디 빌딩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루던스 부시넬 대사는 공격 몇 달 전부터 대사관의 취약점을 언급해 왔습니다. From the first time I went to the embassy, I was aware of how dangerous it was. The Department of State was planning to put money into renovating the building, and I came up with what I thought was a good idea of taking that money, selling the building, and moving to safer grounds. 하지만 대사관은 테러범의 공격에 노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대사의 제안은 거절당합니다. FBI도 이제 아프리카 동부에서 알카이다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폭탄을 운반하던 자는 잡혔지만 그를 고용한 자는 오리무중입니다. 또 다른 공격이 있기 전 워싱턴에서 분석 중인 증거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FBI는 룬다 단지 폭탄 제조 현장과 나이로비 폭발 현장 간의 연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FBI 실험실에서는 연구원이 분광기에 물질을 넣고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물질을 분리하고 잔여물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었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잔여물에서는 TNT와 폭발물 PTN 그리고 알루미늄이 검출됩니다. 이는 폭발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과 일치합니다. I've seen that before. There are some recipes out there that call for the addition of aluminum to other explosives as a way to make the charge hotter and more deadly. 이로써 알오할리의 자백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FBI는 폭파범과 현재 구금 중인 두 명의 공범을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까지 행보를 재현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추적함으로써
드디어 알카에다가 저지른 최초의 국제 테러 행위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나이로비 미 대사관 폭파 사건을 말입니다. 사건 5일 전인 1998년 8월 2일 알카에다 조직원 알 오할리가 나이로비에 도착합니다. 알 오할리는 룬다 단지 43번지에 있는 폭탄 제조 소굴로 안내됩니다. 폭탄 제조자가 마침 폭탄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4일 전 아잠은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죽음의 트럭을 몰 장본인입니다. 사건 3일 전 알 오할리가 대사관을 답사합니다. 1998년 8월 7일 사건 발생 54분 전 트럭 한 대가 알루미늄을 섞은 3톤짜리 폭발물을 싣고 룬다 단지를 출발합니다. 알 오할리는 경비를 위협하기 위해 권총을 재킷 속에 챙겼고 아잠이 실패할 경우 트럭을 날려버릴 수류탄 4개도 벨트에 장착합니다. 아잠이 수류탄을 던질 때 재킷이 방해가 될 거라고 하자 알 오할리는 재킷을 벗습니다. 사건 발생 29분 전 트럭은 마지막 교차로에서 대사관 길에 접어듭니다. 트럭은 대사관 관사 내로 접어든 뒤 차단벽 앞에서 급정거합니다. 알 오할리가 트럭에서 뛰어나와 경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서두른 나머지 재킷과 권총을 차에 두고 내립니다. 총이 없는 범인은 경비에게 고함만 질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알 오할리는 트럭으로 돌아가 아잠에게 총을 쏘라고 말합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알 오할리는 자제심을 잃고 아무렇게나 수류탄을 던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소리에 주변 건물의 모든 이목이 집중됩니다. 다른 건물 회사원들도 창문으로 몰려와 밖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알 오할리는 당황하고 도망칩니다. 폭발로 인해 세블로간의 모든 창문이 산산조각 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부상을 입습니다. 수류탄 소리에 창문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온통 유리조각에 박힙니다. 폭발로 옆 건물인 우판디 빌딩의 내부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건물이 내려앉았고 대사관까지 덮칩니다. 그 결과 4천 명 이상의 부상자와 2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중 미국인은 12명입니다. 탄자니아에서는 11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당합니다. 알 오할리는 폭발에서 살아남지만 등에 부상을 입습니다. 알 오할리는 비틀거리며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알 오할리는 자신의 유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를 버립니다. 알 오할리는 5일 뒤 체포됩니다. 알 오할리와 3명의 공범은 미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소됩니다. 조지 민바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테러범들의 뻔뻔한 태도에 조지는 화가 납니다.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There's something deeper to what we see happening. And I wish somebody could just go down to the root and find out why. 프루던스 부시넬은 자신들의 경고를 미국 정부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게 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We just didn't learn enough about how Al-Qaeda operates and the intensity of their hatred toward us and the willingness to take extraordinary measures to kill Americans. 3년 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프루던스의 판단이 옳았음이 드러납니다. 알카에다가 미국의 중심부를 공격할 거라는 징조를 미 정보국이 놓쳤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나이로비 외곽에 신축된 미국 대사관에는 현재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98년의 사건으로 얻은 교훈은 모든 새 대사관이 미국 국방부의 안전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대사관이 있던 자리에도 역시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은 조지 민바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이들이 테러 공격의 희생자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 기억으로 괴로워할 테니까 말입니다. 1층에서 조지는 이 모든 혼란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Either the world has come to an end or Nairobi as a town has been bombed. 뇌진탕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대사관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한 조지는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결심합니다. 조지는 눈을 감고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생존자들이 무너진 빌딩 잔해 속을 헤매고 다니는 동안 이번 사건이 단일 사건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Good morning, everyone. As we are reporting, massive explosions at two U.S. embassies in East African countries this morning. The United States Embassy in Nairobi, Kenya has been heavily damaged. In Tanzania, witnesses say that two-thirds of the U.S. embassies in Dar es Salaam was destroyed. 이것은 분명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즉시 바깥 출입을 삼가합니다. 위독한 환자를 돕는 경우 외에는 대사관 출입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출근 중이던 수백 명의 케냐인들이 우판디 빌딩의 사고 현장으로 몰려와 구조 작업을 돕습니다. 돌무더기 아래에서 세미 음란하는 무언가 작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One hour seemed like 5 hours. If 15 minutes passed without you hearing the rescues, it felt like a whole day. 갑자기 세미는 외침 소리를 듣습니다. Hello? 근처 돌무더기 속에 묻힌 또 다른 생존자입니다. 바로 우판디 빌딩의 차 배달원 로지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차를 타던 로지는 뜨거운 물에 온통 화상을 입었습니다. I started thinking, can anyone survive this? 조지는 추락에서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은 충격 상태입니다. 조지에게 이건 악몽입니다. I thought I'm in a different world. I thought I died. I don't believe what I'm hearing because does it mean that I survive?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조지는 자신이 할 일을 깨닫습니다. 건물로 돌아가 부상 입은 동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These are my people. I have left every body I know in the building. I have to go in here. 조지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Hello? Is anybody here? 온통 시체뿐이었습니다. Hello? 생존자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Is anybody here? 상심한 채 조지는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때 Hello? Please help me. Yeah, I'm coming. 조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조지는 생존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손에는 딱딱한 시체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연기에 정신을 잃기 직전 조지는 부상당한 동료를 방에서 끌어냅니다. 조지는 곧 자신이 구해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던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무너져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영웅적인 행동은 카메라에 담겼지만 조지는 아직도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특히 매년 추모식이 다가오면 조지는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That moment is one moment I normally dread. When any time the August 7th comes in, the voice comes very clearly now. George. And she called out my name. George. Why did I have to let her die? That is one thing I will never, ever forgive myself. 8월 8일 10시 39분. 사고 후 하루가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구조원들은 여전히 생존자를 찾아 돌무더기를 파내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도움을 청하던 세미의 위치가 파악되었고 구조팀은 터널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세미와 로즈가 갇힌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로즈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세미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로즈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6시간에 걸친 굴착 작업이 끝나자 구조대는 세미가 갇혀있던 구멍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로즈를 구조하는 건 훨씬 힘듭니다. 로즈는 지하은행 금고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몸이 꼈습니다. 덕분에 건물 전에는 막아주었지만 밖으로 꺼내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자 로즈부터 찾습니다. We spoke and I told her everything is all right. I am going and before an hour is over, even you will be out of this place. 세미는 구멍에서 꺼내져 바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세미가 실려가는 순간에도 로즈는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로즈의 남편 로렌스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 옆에서 혼자 밤을 지새웁니다. She is still alive and they are trying to retrieve her. So I'm still on the site waiting to see her retrieval. 구조대가 로즈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은 3일이 더 지난 뒤입니다. 하지만 로즈는 부상이 심해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로즈의 비극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온 나라가 로즈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나이로비 대사관 폭발 사건은 아프리카를 공격한 역대 테러 행위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큽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일까요? 앞으로 또 다른 공격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가 철저한 조사로서 나이로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돈 세이첼레브는 FBI를 돕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조지, 세미, 프루던스. 수백 명의 사람들 중 단 3명만이 위험을 감지합니다. 트럭 운전자가 담으로 돌진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끔찍한 현장을 마주합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우판 뒤 빌딩이 무너진 것입니다. 대사관과 전혀 상관없는 수백 명의 케냐인들이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근처 코퍼레이티브 빌딩에서 프루던스 부시넬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동료들을 끌어낸 뒤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온 프루던스의 눈에는 온통 피와 부상자들만 보입니다. I think to myself, I just need to get out of this building and back to my embassy and I will be all right. 하지만 밖으로 나간 부시넬은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닫습니다.
What I'm seeing are shards of glass, twisted steel, and then the burnt corpse of what was once a human being. That causes me to look up, and I see the back of my embassy, which is missing.바로 옆에서는 건물 밑에 깔린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무더기를 파내고 있습니다. 돌무더기 밑에 있던 금속상 세미 음란하는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세미는 겨우 1m 남짓한 공간에 자신이 갇힌 것을 알게 됩니다. 세미는 건물이 무너졌으며 자신이 수백 톤의 돌무더기 밑에 갇히게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리마저 골절된 지금 세미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건 오직 계단뿐입니다. Thoughts start racing in my mind. If I survive this situation, how am I going to live with a broken leg? How will my children be? 대서관 앞쪽에서 조지 민바가 깨어납니다. 뇌진통을 일으킨 조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You don't know where you are? You don't know what's happened. You're just there. 연기와 먼지 속에서 조지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빠져나가야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드디어 조지가 건물 끝에 도착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 동부의 역동적인 도시.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200만 명의 시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1998년 케냐 주재 미국 대사는 프루던스 부시넬입니다. 부시넬은 이 지역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Muslims, Christians, Hindus, Jews, a huge number of different kinds of people. 부시넬 대사는 나이로비 중심가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합니다. 여느 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건물은 견고합니다. 벽은 강한 콘크리트에 지상 5층과 지하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진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미국 대사관입니다. 바로 옆엔 7층짜리 사무실이 있지만 대사관과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우판디라는 이 건물에는 약 400명의 케냐인들이 근무합니다. 맞은편 21층짜리 코퍼레이티브 은행은 지역 내 최고층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1998년 8월 7일 오전 7시 15분 조지 민발은 아내 낸시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조지는 미국 대사관의 컴퓨터 매니저로서 오늘은 IT 회의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this conference. It's a good chance to meet your systems counterparts to share ideas, share problems. I mean, get to meet the new faces. 조지와 낸시는 곧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조지는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 아내의 얼굴이 기대됩니다. She knows I have to at least bring her something. So she doesn't ask me to, but it's I just go ahead. I know that it's my obligation when I come back at least to come back with something. 하지만 조지는 출발 전에 대사관에 들러 최종 이메일을 보내야만 합니다. 나이로비 교회에서 두 남자가 주택가에 세워둔 트럭에 올라탑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오전 9시 30분이 되자 대사관 근처 길이 꽉 막힙니다. 대사관 뒤쪽은 경비원 조시 오킨다가 후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시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I was tired. Something came on mind.
Tungine likuja kwa fikira yangu. I was feeling tired and a thought came to my mind. Don't go to work. Then, as I mulled over it, why shouldn't I go? If I don't go, I will not eat. I will not eat. 조 씨는 대서관 후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문 앞에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벽이 있습니다. 프루던스 푸시넬 대사가 너무 이른 시각에 출근해 조 씨는 깜짝 놀랍니다. 푸시넬은 코퍼레이티브 은행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조 씨는 문을 잠급니다. 트럭이 붐비는 거리를 뚫고 달립니다. 트럭은 나이로비 중심가가 떠나가도록 요란하게 차도에 들어선 뒤 대사관에 있는 로터리에 도착해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9시 55분 대사관 옆에 우판지 건물에서 금속상인 세미 음냐나가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세미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세미는 차 배들은 로즈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머릿속은 오늘 잡힌 중요한 회의 생각뿐입니다. I went to get some photocopies done and run some other office errands because we had a business meeting at 10 o'clock. 코퍼레이티브 빌딩 꼭대기. 프루던스 부시넬이 자리에 앉습니다. 케냐 통상부 장관과 미국 상무성에서 온 관료관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미국 대사관 임무 중 하나입니다. 10시 10분 트럭은 좌회전을 했고 대사관에 있는 로터리까지 73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컴퓨터 매니저 조지 민반은 사무실로 향합니다. 조지는 이메일을 쓰기 위해 앉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트럭은 길을 벗어나 진입로로 질주했고 반대편 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후문으로 향합니다. 열쇠를 갖고 있던 조 씨는 트럭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와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조 씨는 그들을 막으려 합니다. 주머니에 열쇠가 있었지만 열쇠가 없으니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 씨는 책임자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이 틈을 타 대서관 무전기로 도움을 청합니다. Hello, Hello, control. Control.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Hello, hello. 상대방은 조 씨가 속이는 것이라 여기고 우전을 끄라고 말합니다. 이젠 두 경비원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남자는 차로 돌아가 운전자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조 씨가 그들의 말을 엿듣고 있는 걸 모릅니다. They don't have keys. This fella spoke with the driver and told him, this fella has no keys. Talk to him calmly. If he refuses, use your pistol. 조 씨는 대사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전 10시 39분.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비원 조 씨 오키인다는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운전자가 총을 꺼내들고 다른 남자는 수류탄을 던집니다. 조지는 지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수류탄이 터지자 세미도 무슨 일인지 살피기 위해 창문으로 달려갑니다. 코퍼레이티브 빌딩에서 진행되던 프루던스 푸시넬의 회의는 총성 때문에 중단됩니다. 조지는 이메일을 맞았을지 동료들과 창문을 내다볼지 고민합니다.